그 지난 어린이날 어간으로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좀 그 동심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또 순수함을 또 제가 좀 읽고 싶어서 이제 오늘은 다 잘했다 이런 제목의 동시집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그 의미 있고 재밌는 시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새로미 엄마 아빠 이런 제목의 시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툭하면 싸우다가도 새롬이 곧 시험이래. 그런 공부 계획을 세워야겠군. 이럴 땐 생각이 딱딱 맞는다. 술 좀 먹지 마.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또 한바탕 하나 싶은데 새롬이 과외시켜볼까? 그래, 학원보다 과외지. 서로 맞장구 짝짝꿍. 새롬이 키 더 커야 돼. 맞아, 살도 빼야 돼. 인꼬 부부다. 그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또 어린아이의 표현으로 그 공부만 강요하는 그 부모에 대한 그런 그 아쉬움을 너무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연필심 이런 제목의 시도 되게 재밌습니다. 엄마는 책상에 앉은 나를 대견하다며 칭찬해 주더니 연필을 예쁘게 깎아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엄마는 결국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어린 애들부터가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이런 동심으로 그렇게 시로 표현한 걸 보고 제가 참 미소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1년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특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대학 입시가 그 가정 교육을 깨트리는 흉기가 된 지는 오래됐고요. 또 이 대학 입시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된 지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춘기라는 그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년으로 전환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춘기 때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사춘기 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고 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을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괴물 앞에서 거의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면은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가정가정마다 지금 뭐 몸살을 앓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적 타락을 위시해서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혼란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지금 위기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지만 최근에 무슨 버닝썬이니 또 가수 정준영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알게 된 게 뭡니까? 지금 물밑에서 우리 부모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못된 짓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적 타락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건너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고생이 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답니다. 조카가 귀엽게 생겼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조카 아닌데요. 딸인데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고등학교는요. 이 미혼모 아기 돌봐주는 타가 시설이 있다는 거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왜 학교로 그 유모차 끌고 그 자기 아들을 여고생이 데리고 갑니까? 아기 맡아주는 타가 시설이 고등학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는 현실인 거는 지금 이 성적인 무슨 영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이 영향이 계속 지금 미국에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 가정교육이 진짜 어려워요. 자녀들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캠퍼스나 학교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교육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얘들이 뭐 그냥 부모가 뭐라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아 지금 뭐 다른 집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아빠만 이런 거 요구하느냐고, 모든 지금 애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강요하느냐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괴물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을 위시해가지고 각종 중독 현상,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학년 전환기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년 전환기 청소년 129만 1,5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2018년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그렇게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무려 19만 6천여 명의 아이들이 과의존 위험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876만 5천 명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이 중독에 빠져있는 비율이 29.3%랍니다. 10명에 3명이 지금 중독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이 미디어 중독이 가져다주는 해악 때문이에요. 이 미디어 중독이 가져다주는 해악이 뭐냐? 주의력 결핍,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결핍, 현실 망각 현상. 여러분 지금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열에 3명 정도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 또 충동 조절 결핍, 뭐가 이렇게 확 충동이 오면 지금 이런 그 성적인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뭐가 이렇게 충동이 오면은 이 조절이 안 된다는, 조절이.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마약 이야기가 요즘에 뭐 이렇게 많이 들려지는 겁니까? 이번에 제가 이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경험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7장 16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금 종살이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 이집트의 바로왕, 그 바로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갈래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그 자녀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 이 두 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은 우리 자녀들인데요. 자녀들에게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유혹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난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걸 선포하라는 게 선포.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구약의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어린 청소년 시기에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 비참한 포로 신분으로 시작한 다니엘이 나중에 그 엄청난 정치가로 그렇게 우뚝 서는 인물이 되는 사람이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 어떻게 위대한 정치가로 발돋움했을까? 첫 단추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첫 단추가 다니엘의 선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까지 기름진 음식에 내가 더 이상 노련하지 않겠다. 나는 뜻을 정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왕이 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위대한 모세 후계자로 경험 없는 젊은 여호수아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도자 수업을,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요,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첫 단추가 뭐냐? 선포예요. 여러분 아시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의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부모가 뭐라고 이렇게 가정교육 훈계를 하면은, 아니 딴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고, 왜 우리 집만 통금이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른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모르겠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쭉 뒤지다 보니까요, 그 인터넷에서 그 대학생이 선정한 대학 슬로건 베스트 10, 이렇게 이 슬로건이 멋진 대학교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더라고요. 아 진짜 뭐 그 슬로건이 멋져요. 그중에 몇 가지만, 몇 학교만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성대학교의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아, 이 너무 멋진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외쳐야 될 슬로건 같아요.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그런가 하면은 고려대학교의 슬로건도 멋집니다.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고대 갈 건데. 아니 나한테 세계를 걸겠다잖아요 고대가. 이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슬로건을 그렇게 외치면서 학업을 하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는 해양대학교답게 슬로건이 멋집니다. 이렇습니다. 바다로 느낌표, 세계로 느낌표, 미래로 느낌표. 이게 참 느낌이 팍팍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0개 학교가 이제 쭉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유명한 슬로건 다 아시죠?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제가요, 이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멋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고 NGO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와 이분이 유난히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런 NGO 대표로 일을 하시는구나, 아 이분이 사회적 기업가로 참 멋지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저 한동대 출신입니다, 한동대에서부터 이런 꿈을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이 헛구호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이 더 유난히 와닿는 거예요. 최근에도요, 오늘 설교를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그 뒤지다 보니까 어떤 한동대 출신
자매가 쓴 글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 자매는 고등학교 때 그 이 한동대 슬로건을 받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두 말할 거 없다, 이 학교다, 그래가지고 한동대를 지원하고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이 그 서열매겨놓은 점수에 맞춰가지고 과과 이것도 뭐 듣도 보도 못한 과에 들어가가지고 4년 내내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한둘입니까? 이 자매처럼 소신을 가지고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학교라면 뭐 두 번 생각할 거 없다, 그렇게 지원해서 한동대를 다녔는데요. 그 글에 보니까 4년 내내 이 슬로건을 외치고 다녔대요. 그리고는 졸업해가지고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대학교 때 외쳤던 이 구호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언하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학생 괜찮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 청년부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유혹에 끌려가 다니지 않을 것이다. NIV 성경으로 보니까 Let my people go. 아, 우리 목사님은 그 발음도 안 좋은데 맨날 저렇게 영어를 자꾸 쓰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만 봐주세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운율적으로 Let my people go. 이게 선언하는데 저는 이게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그 우리 말로도 멋지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더 이상 나를 그렇게 중독에 빠뜨리는 못된 짓 하지 마라.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한동대 출신 그 젊은 자매가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해주고 4년 내내 세상을 바꾸기를 갈망하며 구호를 외쳤는데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떨 때 회의가 오더랍니다. 내가 4년 내내 그렇게 뭣도 모르고 외친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걸 내가 그냥 헛구호로 그냥 막 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그 회의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뭘 보여줬느냐 하니까 그 간디의 명언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영어로 된 한 줄이 이 자매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그 제 발음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뭐 그쪽이나 저나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자매가 읽은 저 간디의 저 유명한 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부터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의 글을 읽고는 자기가 너무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온 세상을 다 뒤집어 풀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나부터 변하자는 것, 그런 꿈을 이 자매가 가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래서 그 자매가 쓴 글 중에요, 나의 20대가 점점 빛나 보인다. 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뭘 하고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해 이 정도 당당할 수 있다면 나의 20대가 점점 빛나 보인다. 이 구호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제가 당부하면서 한번 여러분 아까 그 한성대학교의 슬로건을 내가 좀 빌려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이 구호를 이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한번 선포하는 그런 구호가 되면 좋겠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기 바랍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술자리 가가지고 술 흥청망청 퍼먹는데 딱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 안 했고 저도 술 안 합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모든 집이 뭐 그냥 우리 집은 통금이 어디 있으면 대학생인데 새벽 2시, 3시 뭐 흥청망청 술 퍼마시고 놀고 와도 우리 뭐 다른 집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스스로가 7시 되면 집에 탁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어른들은 막 이게 너무 은혜를 받는데 내 보니까 대학생들은 의의가 없다는 표정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유혹 앞에 내가 노련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포가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권면인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하나를 발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지금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걷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딱 하나만 제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 때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 이 단어가 아가스 4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아가스 4장 3절을 보십시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여기 나오는 내 입은 할 때 이 입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흥미롭잖아요. 이 광야 사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입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하고 입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게 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광야와 입이 연결되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의미가 뭐냐? 그 광야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광야가 갖고 의미가 뭐냐?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이 광야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광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바로 가나안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광야를 통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정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선포된 게 광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자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만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할 때 한적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황량한 또 사막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냥 예수님이 뭐 조용한 데 가서 기도했다는 뉘앙스지만 사실은 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니, 광야에 가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중동 지역은 뭐 조금만 가면 광야고 조금만 가면 사막 아닙니까?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요 그 끔찍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도 광야가 가지고 있지만 광야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장소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광야는 유혹이 많은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참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면 부모들은 대학이나 가고 그런 소리나 해라,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사기를 긁지 말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응원하기 원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네 그 선포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놀라운 교육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더 하면요, 오늘 초청된 유튜브 애들이 엄청 열받습니다.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계속 하실 거냐고, 그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 유튜브 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절대 설교 길게 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결심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끌려다니지 말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면서, 광야에는 유혹도 많은 곳이지만 그 광야에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곳이라는 사실, 광야는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확정짓는 곳이라고. 목사님 그 이론이 뭐 쉽지. 오늘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한 적석에서 한 100명, 200명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들려드리고 싶지만 간증을요,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명만 제가 초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2015년 추수감사절 설교 때 제가 조원정 자매, 그 당시 UCLA에서 공부를 하던 자매인데요, 무슨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영문도 모른 채 LA 공항에서 무려 13시간이나 감금이 되어 있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묘사했던 그 글이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매의 글을요.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갇혀 지내니 정신과 의사를 만나 폐쇄 공포증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밖으로 나가 아무나 붙잡고 울고 싶었고, 5분이라도 이 밀실 밖 공간에 앉아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 없는 20대 초반에 이 자매가 절망적인, 그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 자매가 보여준 태도인데요, 그 일부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 하지만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지만 속에는요, 그 앞에 많은 마음이 무너지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 상처를 쭉 열거하고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위해 분명히 더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전히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선포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섯 가지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 다섯 가지 감사를 선포하고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비록 오늘의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고 좌절되지만 말씀으로 더욱 정결케 되고 몸과 마음을 거룩히 가꾸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야겠다. 멋지잖아요. 결국은 강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자매는 다니던 UCLA
잘 졸업하고 지금 의사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자매예요. 오늘 이 자매 어떻게 이렇게 꿈을 가진 반듯한 청년이 됐는지 잠깐 그 간증을 들어볼 텐데, 우리 조원정 자매 나올 때에 큰 박수로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2015년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후 졸업과 동시에 고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의학 공부와 연구에 푹 빠진 동시에 행복하게 서영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학생 교사 조원정입니다. 저는 막막하고 초라했던 현실 중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인해 자다가도 설레어 잠이 깨는 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과 그 꿈을 통해 일하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춘기 시절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땐 정말 꿈은커녕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찍 화장에 눈을 떴고 선욕도 참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마음을 근심케 드린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몰래 집에서 염색을 하다 염색약이 천장에 튀어 부모님께 들통나기도 했고, 야자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땡땡이를 쳤을 때도 걸려서 혼나고, 당시엔 조금 억울하고 미스테리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부모님께 들킴을 통해 저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제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하시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 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그날 제게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문득 목사님의 설교 중에 눈물병에 부모님의 눈물이 다 차면 아이가 변한다던 예화가 떠올랐는데, 그동안 저 모르게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눈물병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채워져 갔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다 차기 전에 정말 변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어느 찬양 가사에 그동안 나약하게 세상에 끌려다녔던 자신을 회개하며 나는 이처럼 세상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깨달아지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과 비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본 창끝이라는 제목의 선교 영화와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는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해주는 의료선교에 의사로서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과 꿈이 생겼습니다. 그저 화려한 세상이 마냥 좋아 보일 때에는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저를 지지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따뜻한 격려와 선포였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저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와 격려를 해주신 중고등부 목사님들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꿈을 꾸게 된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대학 입시가 불투명해지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기에 어떤 고난의 바람도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꿈과 비전을 끄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다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선포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지만 부족한 저를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제 비전이 되었기에 제 삶에서 시작하신 제가 꿈꿀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그분께서 완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의사의 꿈을 꾸고 이런 것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고요. 저는 저 자매가 그 UCLA 다니는 과정에서 거의 이 학교 졸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빠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하여 애쓰고 그 과정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두 가지가 부모님의 말씀과 지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지지와 그런가 하면은 아까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학생 시절에 화장하고 서현역 배회하고 정신없을 때 부모님의 눈물과 주일학교의 교육이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분들이 저 귀한 자매를 오늘의 저 중심을 갖고 서 있는 자매로 만든 원동력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장 자매와 그 가족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화장하고 철없이 몰래 돌아다니고 머리 염색하다 들통나고 하는 저 평범한 중학생 아이를 저렇게 멋진 꿈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면 우리 가정도 꿈을 꾸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말씀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광야는 유혹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데가 광야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의 길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더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국이 고등학교 안에 그런 미혼모 시설을 갖추는 그 복지가 너무 부럽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자녀들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부모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며 광야는 이런 끔찍한 혼란스러운 유혹이 많은 곳이지만 광야는 또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곳이라고, 광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 가치관, 그런 중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며 아이들이 기뻐 꿈을 꾸는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유혹하는 이 악한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악한 바로왕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더 이상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녀들을 지지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과 혹은 가족이 같이 오셨다면 꼭 한번 껴안아 보세요.
너무너무 기름진 것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너무 좋은 옷으로 자녀들을 입히는데 많은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애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흉기 같은 악한 괴물 앞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푹 껴안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혼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영으로 우리 가족들을 품으세요.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노년이 쓸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품고 손을 맞잡고 함께 한 번 더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우리가 한번 꼭 껴안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랄지라도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평범하지만 소박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또 자녀 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녀들과 연로하신 우리 어른 부모님들과 함께 더불어 손을 맞잡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 비록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이랄지라도 그런 것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넘침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오해가 없이 연로하신 어른과 어린 자녀 또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보훈하며 효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꼭 껴안고 부모님을 꼭 껴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